와, 여러분, 이 다래둥굴 엄청 실하죠? 이게 보통 다래가 아닙니다. 중국 백두산 쪽에 있는 연구소에서 개발을 했다는데, 보통 개발한다는 게 이런 것들 이제 우량종들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그중에서 뭐 잡종교배 해가지고 예전에 우리 한우 개량하듯이 그렇게 한 건지 어쩐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동안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해왔거든요. 옆에서 겨순이 나와가지고 예, 요거를 다시 또 묶어줘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두 그루를 적였는데 저쪽에 쥐도 엄청 컸어요. 기대하십시오. 요거는 알맹이 굵기가 500원짜리 동전보다도 크답니다. 예, 중국 거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겠죠. 예, 맛있고 저기 뭐야 익었을 때 숙과가 과연 자그 보관이라든가 이런 게 용이하면 좋은 과일이겠죠. 네.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다래나무 이 물꽂이 이걸 이제 요즘 뭐 산소 삽목이라 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용존 산소가 높은 물을 계속 흘려주면 되거든요. 그래서 계곡물 같으면 그냥 이런 컵에다 해가지고 담가 놓으시면 돼요. 계곡물에는 용존 산소가 많이 있죠.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 할 때는 그 물고기 키우는 어항용 그 수중 펌프 조그마한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뭐만 몇천 원, 뭐 몇천 원짜리도 있고요. 그걸로 물을 계속 돌려주면 됩니다. 그리고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낙차를 줘가지고 떨어뜨리면 이 산소가 물에 녹아 들어가겠죠. 그래서 이 그런 식으로 이 삽목을 하면 돼요. 여기에다가 그거 밑에 구멍 뚫었죠? 예. 여기에다가 자갈을 좀 넣어줍니다. 저는 자갈을 넣어주면 이 앞에는 안 넣어주는데 자꾸 넘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 자갈을 넣어주면 이 무게에 의해서 이게 반드시 서 있겠죠? 이렇게 안 그러면 막 이렇게 넘어져요. 예, 하다 보니 자꾸 요령이 생깁니다. 이게 흙 같은 거 넣으면 구멍이 막혀서 안 돼요. 이 저기 뭐야 요런 자그마한 자갈들 넣어가지고 예, 하시면 됩니다. 자, 보통은 작년 가지 이런 거 가지고 삽목을 하죠. 저도 이 앞전에 했던 게 작년 가지 가지고 했고요. 또 요번에도 요거 할 겁니다. 이 녹지 삽목이라고 올해 나온 가지 이거 가지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관리를 좀 그늘에다 해야 되는데 언제 좀 다시 그 삽목 환경을 바꿔보겠습니다. 두 컵, 세 컵. 얼마나 그 발근이 잘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이게, 아이고, 안 보이나? 요 며칠 이게 물이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물이 흐르질 않았어요. 그래서 아마 이건 거의 실패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아주 향이 좋은 그겁니다. 뭐냐. 엘사트리. 그러니까 뭐지, 그거? 예, 그건데, 이 침엽수도, 얘도 지금, 뭐야, 이거, 그 뿌리 나기 전에 제가 하는 거 그게 살짝 도들려다가, 아, 정성입니다, 정성. 하여튼, 식물은 정성입니다. 그런데, 다래는, 이미 뿌리가 난 것들은 그나마 이제 뭐 살겠죠. 뿌듯한 물로 한 이틀 동안 그냥 물이 흐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정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. 아,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아, 한동안 지금 열심히 잘 관리를 했는데 막판에 관리 잘못해서 그래서 아이고 이거 이제 새로 아, 이거 영상 찍기 참 힘드네. 네, 이렇게. 돌을 넣으니까 좀 안정감이 있네요. 다시, 이렇게 눕습니다, 이렇게. 보이나? 눕기 때문에 돌을 넣어줘야 돼요. 지금 넣기에는 그 밝은 부위가 다칠 것 같아서 좀 그렇고, 네. 이렇게.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해줘야 이렇게 그렇고.
네, 저는 뭐 밝은 재라든가 이런 거 일치 안 합니다. 그냥 그 뭐 아마추어가 하는데 뭐야 되면 되고 말면 말고. 네. 이렇게 또 네, 수경 저 뭐지 이거 산소 삼목. 예. 네. 수경 삼목, 산소 삼목을 시도해 봅니다. 기대하세요.